나랑 맨날 싸우거든. 그런 식으로 싸운 게 아니라 딱 내가 물 먹을 때 찍거나 막 그러거든. 응? 안녕.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 인천이에요. 인천. 아우, 이제 전복이야 힘들어지려고 그랬지.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돼요. 시간 끌면 안 되지. 용문TV 많이 봤어? 용문TV요? 용문TV 우리 같은. 아니요, 잘 가끔 이제 올라오는 건 봤는데. 아니 나를 봤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채널 많이 봤냐고. 용문TV 채널. 아니요, 구독했어요. 구독했어. 네. 고마워. 감사해.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본인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아버지 손에 못 크고 할머니 손에 컸어. 그래서 이렇게 외로운 거야. 근데 그 외로움이 지금까지 외로운 거야. 그럼 또 한 가지만 물어보자. 무조건 네네 하지 말고 틀렸으면 틀렸다도 좋아. 외로워서 결혼을 빨리 했어? 그런 거 같아요. 외롭고 지치고. 한번 물어볼게. 서른, 아니 서른이다. 23살에 결혼해서 22살에 결혼했어? 그 시점에 연애를 그러면 24살 정도 했어? 네, 다섯에. 다섯에? 네. 어쨌든 뭐 그 젊은 나이니까 초반이니까 20대 초반에 내가 방황할 곳도 없었대. 방황할 곳도 없었고 그냥 한 남자만 보고 있다가 결혼을 해버렸나 봐. 이 사람이면 나를 조금 목소리 크게 좀 고맙고 이 사람이라면 나를 내게 살릴 줄 알고 미리 결혼을 했는데 당신 속았어. 맞아요, 근데. 당신 속아서 결혼했어.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결혼한 지가 7년 됐어? 한 6년 됐어? 8년 됐어? 이게 연애까지 하면 7, 8년이고, 내 애기 낳고 이제 산 게 6년? 6, 7년 된 것 같아. 그니까 다 나왔겠지. 6년, 맞아, 7년, 맞아. 8년까지 다 나왔겠지. 네, 그치? 근데 결혼해놓고 나서, 네. 왜 남자가 또라이가 되어버렸지? 엊그저께 알던 내 오빠는 아니었단 말을 하는 거지. 나랑 데이트했던 착한 나를 감싸주고 내가 울 때 눈물 닦아준 내 오빠는 없어졌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런 오빠는 없어지고, 냉정한 사람만 내 옆에, 맞아. 껍데기만 있는 사람만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 옆에서 크지 못하고 할머니 손이나 큰지라 당신 그 남자 버리려고 그래도 자식 때문에 버릴 수도 없어. 맞아요. 그치? 맞아요. 남자가 좋아서 못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나처럼 키우기 싫어서. 맞아요. 아 근데 진짜 맞아요. 너무 힘든데. 맞아. 나처럼 내 자식을 키우기 맞아요. 싫어서 애기는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말 애기 낳고부터 고생한 거야. 그 일하면서 신랑 먹이 살리고 애기 먹이 살렸어? 맞아요. 그 체격으로? 그냥 애기 때문에 살았겠다. 맞아요. 애는 제가 없으니까.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게 애는 죄가 없어. 물론 다 애는 죄가 없어. 근데 나처럼 우리 애기는 나처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맞아. 그 마음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해 지금 가슴을. 우리 애기는 나처럼 만들지 말고 우리 애기는 부모 밑에서 키워야 되겠다. 엄마 만들어줘야 되겠다. 나처럼 외롭게 키우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항상 할머니 밑에서 컸지만은 항상 가방 메고 항상 엄마 기다리고 아버지 기다리는 그 모습 있잖아. 그거 했으면 나를 너무 아프게 하거든. 긴 것만 대답해. 맞아요. 응? 그래서 당신은 사랑은 주는 법을 알아도 사랑을 받는 법을 누구한테 몰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가? 자네 마음은 아우 미치겠다. 자네 마음은 실컷 그냥 주지. 맞아. 이 사람한테도 주고 저 사람한테도 주고. 근데 내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낯설 때가 좀 있어. 맞아요. 근데 이제 시집 갔으면 뭐니 뭐니 해도
내 자식은 엄마를 당연히 좋아하고 안기고 그래. 근데 내 신랑이 그 당신 우울한 것을 곤쳐줘야 되거든. 근데 우울한 걸 곤쳐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버렸어. 신랑이. 그게 뭔 말인 줄 알아? 내가 신랑을 보면서 웃음을 찾고 내 신랑이 내 애로운 것을 곤쳐주고 신랑이 시댁에 내 또 부모란 걸 나한테 만들어주고 근데 그런 걸 신랑이 전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맞아요. 그래서 당신은 친정부모도 없어라. 시어머니도 없어라야.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그런 계기가 있어. 그치? 그러다 보니 지금 신랑을 대면 마지못해서 산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맞아. 신랑을 대면 마지못하게 나는 신랑하고 살아. 왜? 어떻게 보면 힐센터 같아. 애기만 안 났으면 그냥 저런 성격이 저런 성격을 알았더라면 아무리 내가 착해도 사람이 너무 360도로 바뀌어버리니까 도망이라도 가지. 어? 그냥 그렇게 너무나도 여기를 많이 맞고 살았는 것 같아. 가슴에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멍은 새카매 듣는 사람처럼 보여. 응? 근데 애기라는 굴레가 내 다리를 잡아. 마음을 잡아버렸어. 그래서 애기 아빠로 살아주는 거지 신랑하고 살지는 않아 지금. 맞아요. 응? 신랑 없어. 애기 아빠만 있어. 응? 그냥 애기 아빠에서 가정을 깨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그 일념으로 사는 거지 내 신랑하고 밥을 따뜻하게 먹어본 적도 없고. 아니 밥 먹으면 싸워요. 밥을 따뜻하게 먹어본 적도 없고 밖에 와서 애식해 본 적도 없고 서로 애기도 자네나 애기를 끔찍이 여길 줄 알지 신랑이 오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말을 하자면 참 어쩌면 골라도 그런 사람을 골랐니. 근데 되게 맞아. 이것도 뭔가 내 삶에 뭐가 있겠지 이러면서 받아들이면서 살긴 하는데도 지치니까 계속 선생님을 보신대. 그래 나이가 지금 내가 봤을 땐 되게 젊어 보여. 네. 그래서 굳이 나이 안 물어볼 거야. 네. 되게 젊어 보여. 젊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참 악적스럽게 억척스럽게라 그러지 억척스럽게 살려고 노력을 해. 억척스럽게 노력을 하면 내가 노력을 한 만큼의 신랑이 따라줘야 되잖아. 근데 신랑은 이제 일한 지 별로 되게 보이지가 않아. 내 눈에는 그래. 실컷 배짱이처럼 놀다가 이제 이제 뭘 한다나 만다나 좀 그렇게 보이지. 애초부터 생활비 갖다 주고 나한테 풍족하게 애하고 애나 잘 키우고 네 마음이나 잘 잡고 재밌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그런 말 해본 신랑이 아니야. 맞아요. 응? 맞아요. 걔 족같은 새끼. 내가 대신 욕해줄게. 자리 잡은 지도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그치? 방황하다가 계속.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일하고 다니고. 그랬어. 근데 이제 또 물어볼게. 이제 그 순진한 사람이 마음속에 아픔인 거 알고 있어? 당신 아픔었어. 그치? 이제는 신랑이 뭐가 안 봐줄란가 봐. 지금까지 봐주고 살았다고 했지. 애기 자식이랑 들렸다며. 근다고 신랑을 어떻게 한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마음이 오기가 생겨버렸어. 맞아. 어? 돈에 한 맺혔나 봐. 맞아. 그치? 돈에 한 맺혀서 당신 돈 벌고 싶대. 당신 가슴이 나한테 그래. 나 돈 언제 벌 수 있어요. 난 지금이라 돈이 급해요. 맞아. 나 돈 벌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난 뛰어갈 거예요. 나 안 걸어가요. 응? 난 뛰어서 와서 저 돈이 하늘 꼭대기 있으면요, 나 저 돈 잡내릴 수 있어요. 당신 가슴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울면서. 돈에 하는 서름을 되게 많이 받았나 봐. 맞아요. 그 이제 지치니까. 저는 근데 혼자였을 때는 혼자 사는 데는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애기도 있고 이제 가정도 이제 이끌어 가려면은 또 현실은 돈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일은 해야 되는 건 알겠는 거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그것도 되게 잘 웃나 봐. 저요? 잘 울고 잘 웃고. 잘 울면서 신랑 앞에서는 우는 걸 또 상가나 봐. 막 뒤에서. 어, 왜 그러냐면
내가 울으면 지금 여기까지 다 나왔거든. 나도 울보거든, 사실. 욕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근데 지금 막 네 눈에는 눈물이 막 고여있지. 그러니까 카메라는 아마 안 보일 거야. 카메라는 안 보이는데, 울음을 자꾸 내려, 내가. 나도 같이 막 우는데, 울음을 자꾸 내려버려. 내려버리고, 아까 그 슬펐던 모습은 누구나 다 울 수 있거든. 그치, 그런 점을 보면. 근데 웃음을 내려버리고, 이제 나는 억순이가 될 거야. 나는 억순이가 돼서, 내가 못했던 거 내 새끼한테는 다 해줄 거야. 어? 그리고 나는 보란듯이, 어? 또, 돈 갖고 또 남편한테 무시당했던 것도 있었나 봐. 그치? 지는 놀면서. 놀아. 집을 많이 벌어다주는 거. 어. 그러면서 그게 또 한 맺힌 게 있고, 그게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또 들었어, 남편한테. 그러면서 가슴속에 그 한 자락에 눈물이 한우로 변해버렸어. 그 나이 남편한테 한우로 변해버리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 이 한우로 변해서 어떻게 살까? 나는 두렵네. 근데 신랑이 뭐 착실하고 그럼 상관없는데 지는 지 할 짓 다 해. 지 할 짓 다 하면서 성격이 진짜 누구 말대로 못해 처먹었어. 남을 배려할 줄을 모르고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못돼. 맞아. 그치. 그게 아마 당신이 너무 지쳤을 거야. 서름이 신랑이지만 살다는 건 좋죠. 서름이 끼칠 정도로 지쳐, 싫대. 마음이. 그러니까 난 신랑은 없어. 애기 아빠만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어? 맞아. 근데 신랑 집이 네. 또 신랑을 그렇게 환경에서 키우지를 못했다 그러네. 오, 맞아요. 어? 저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불쌍하, 자기가 그렇게 못 꼈으면, 당신도 그렇게 컸단 거 안돼, 신랑이. 알면 자기도 그렇게 컸으면, 우리 애기한테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아이프한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똘끼가 있어, 신랑이. 순간 못 참는 똘끼. 그래놓고, 일단, 무조건 자네가 잘했든 못했든 져줘야 돼, 신랑한테. 안 줘주면 근데 지기 싫죠 저는 어, 안 줘주면 끝까지 이길 때까지 깔아 뭉개야 돼 신랑이 신랑이 그런 성격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매번 반복인 거예요 그런 일상들이 잘 살고 싶은데 마음을 다시 다잡아도 다시 이러니까 또 저도 오기 객기 막 이런 거 생기고 네가 뭔데 이러면서 답답하죠. 많이 답답해. 근데 어디로 도망가지는 못해. 맞아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 지금 사는 집 얼마나 됐어? 사는 집이요? 어... 3년? 3년? 4년? 다음에 한번 더 이사가. 계획은? 어 진짜 그 내일 이사를 목표로 있거든요. 막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번 더 가. 거기 갔다 또 가요? 아니 거기 말고 지금 있는 집에서 네, 왜냐하면 이사 운도 들어왔고 이 집은 너무 답답해 맞아요 내 숨을 막 조여 맞아요. 내 신랑도 숨이 조이고 나도 숨이 조여 이 집에서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아마 하이하기가 힘들 거야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신랑이 이만큼은 양호해졌어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좀 맞아 옛날에 비해서 근데 또 이 집에서 계속 살면 또 또라이가 또 돼 그래서 이사를 가라는 거야 생각 중이었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외로움을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었어? 저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되게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그렇게 푸는 것 같아요 보면 답답해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활동하다가 이렇게 내년부터는 네. 하여튼 몇 살인지 모르고 달력 보면 어떻겠다. 근데도 잘 봐. 네. 내년부터는 그래도 내가 조금 치고 나갈 거야. 내가 내년부터는 네. 치고 나가는 수야. 내년부터 치고 나가는 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울어도 될 거야. 내년부터는. 그리고 신랑은 항상 사고수가 늘 따르라는 사람이야. 한번 물어볼게. 신랑 오토바이 타? 재미로 타는 거야? 아니면 뭐야? 그러면 일로. 일로?
아, 나는 그 이유를 못 보고 오토바이 탄 것만 봤어.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무시랑 오토바이 타거든. 맨날 뭐 산에 간다고, 뭐, 뭐, 바다 간다고, 뭐, 이렇게 재미로. 근데 이 신랑이 오토바이 탄 게 보였어. 나는 그래서 일로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랑처럼 취미로 탄가 보다 했는데, 오토바이 사고 조심하라 그래. 왜냐면 이 신랑이 그리고 척추가 약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나이는 어리게 보이지만, 혹시 신랑 뭐, 뼈, 뭐, 목 아파. 그래서 그냥 못 들었어. 뭐. 이렇게 뻐근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다. 어, 그러니까 척추가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고. 약하다가 오토바이 잘못하다가 사고 나면 신랑 크게 우리가 골절이라 그래야 되지. 골절로 크게 다칠 운이 있어. 다칠 일이 있어 운이 아니라 다칠 일이 있으니까 신랑 그래도 어쨌든 저렇든 아까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는데 연민한 것도 있네. 신랑을 애기 아빠라면 생각하지만은 또 나한테 희 잘해주면 또 순간 언제 그랬냐 연민하는 것도 있네. 응? 그러니까 살겠지. 애기만 보고 어떻게 살겠어. 그치? 맞아요. 맞아. 좋을 때 또 좋아요. 남들이 봤을 때도 언제 그랬냐는 또 사이 좋다가도 이제 그 성격 때문에. 근데 그 신랑이 고식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그러니까 하늘 땅 올라가지 말아라 이거야. 내 위에서 그러니까 잘 나가도 자네가 조금만 좀 아닌 걸 갖다가 우박식으로 이야기하면 할 것도 안 해버려. 그냥 삐져버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소심한 애형이라고 그래야지. 애형들 보면 나 다 죽이겠네. 아, 근데 애형도 아닌데. 아, 그러니까 소심한 애형이라고 그래야 되지.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애형에서 성향이. 그 성향이 삐지면 말 안 하고 보여요. 맞아요, 어, 맞아요. 와이프가 프레트 때까지. 어, 맞아. 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 근데 신랑도 너무나 가정의 상처가 커. 너무나 커. 맞아, 그런 생각도 들었어. 여기서 짧은 시간에 다 말은 못 하겠지만 부모로부터 너무나 커. 가정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 신랑이. 또 아버지의 원망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에 대한 원망도 너무 커. 신랑이 다 양쪽으로 다 겹렸어. 그러다 보면 그게 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게 뚫어지겠어. 그냥 그게 다 겹려버린 거야. 맞아, 그런 부분도 생각해봤어.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저요? 이제 일. 일은 내가 아까 말했지. 이가 났네 했지. 이제 이가 났네. 진짜 옛날엔 그냥 일을 자식하고 신랑이 돈을 안 벌다 주니까 내가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돈을 벌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일에 승부력이 생겼어. 그냥 하지 말고. 근데 맞아요.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언니랑 이제 준비하는 일이 있는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손을 놓은 지가 좀 됐으니까 뜻대로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화가 너무 나는 거죠. 답답해서 이제. 근데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네 지금 승부력이 생겨서 마음에서는 마음이 다른 사람은 자고 있거든. 난 뭐를 해야 돼요. 너 마음부터 추스려. 마음이 자네가 뭐를 한다고 그래. 근데 본인은 지금 그 마음, 일하는 마음은 쇠도 씹어먹으라면 씹어먹을 만큼의 준비가 됐다 그래야 되지.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 빨리 그냥 나 집에 답답해 싫어. 나 일하러 가고 싶어. 승부력이 생겼어. 그래서 아마 향후 내가 2, 3년 지나면 나이가 어리니까 얼마든지 돈은 갖고 있을 건데 조금 기복이 너무 쎄. 얼굴과 틀리게 기복도 쎄고 쎄지만 고집도 좀 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하고 자꾸 마주쳐. 신랑이 당신을 싫어한 게 아니래. 그 오기 고집이 정말 싫대. 그러니까 네만 나한테 결혼해서 너만 나한테 못 보일 거 봤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그거 권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도 안 권쳤지 않냐. 신랑 말이야. 신랑 말 그대로 전해주는 거야. 어, 맞아요. 근데 진짜 며칠 전에도 한바탕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 꼭 하거든요, 항상. 내가 신랑은 지금 나한테 말해준 것을 내가 신랑한테 지금 갔다 왔어. 여기 앉아있으면 신랑 마음을 타본 거야. 나만 변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변했다. 너도 내가 그걸 권치달라고 했을 때 너도 권치준 적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도 뭐하고 이거 뭔가 싶었대. 그것만 없으면 우리 둘이는 싸울 일이 없대. 좀 져주면 안 되겠니? 지금 그러는 거야. 나 너무나도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어. 네가 좀 엄마 같은 여자가 돼주면 안 되겠니? 빡빡 우기는 어른들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너라도 나를 좀 감싸주면 안 되겠니? 나도 그럼 너 감싸줄게. 신랑 말이야. 근데 또 이거는 이제 하소연이에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나한테 실수를 했으니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아들과 나를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저도 지치니까 이제 그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너는 나한테 잘해줘야지. 못해주면서 왜 그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있잖아. 나이 지금 어리게 보인다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신랑이랑 살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끝끝내 그거 물고 갈 거야? 내려놔야겠죠. 내려놓는 게 당신이 사는 길이야. 신랑이랑 아깝지. 당신한테 당신 똑같은 애기 상처 주기 싫어한다고 당신. 그러면 당신 결론은 당신 하에 당신은 화만 부른 꼴밖에 안 돼.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전보로 다니 받는가? 한두 번 좀. 한두 번? 그러면 나한테도 지금 전보는 거잖아. 내가 저 자녀를 맞췄어 못 맞췄어? 맞췄어. 그냥 맞추는 거하고 잘 맞춘 건 틀린 거야. 잘 맞추셨어요? 잘 맞췄어. 진짜? 너무 신기해요. 아 그리고 또 가정도 제가 동생이 있는데 많이 걱정이 돼요. 저는 조금만 내비둬줘. 내버려둬요. 뭐라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 말고. 그래. 칼이야 칼. 누구 동생이요? 네 성격. 아 저요? 잘못 보면 큰일 나. 순진하게만 웃고 보면 큰일 난다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웃는 게 맨날 웃는다고 누가 옆에서 그랬지? 아우 성격 되게 참하다 그랬지? 사람 잘못 봤어. 내 한마디 하고 들어왔지? 그 생각나지? 네. 마음까지 봐봐. 했지? 신랑한테 너무 신랑 잘했다는 것은 아니야. 일단 신랑보다 나 잡았으니까 신랑이 한 말을 내가 전해준 것 뿐이야. 근데 신랑이 그것을 진심으로 원해. 진심. 그리고 사업하더라도 앞으로 1, 2년만 더 있다 해. 뭐 사업이야? 누구요? 저요? 저요? 사업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더라도 1, 2년만 더 있다 하고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게 해. 지금 하는 일에. 알아듣겠지? 지는 하는 일에 충실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그거 믿고 가. 기회인 거구나. 묻고 싶은 거. 묻고 싶은 거야? 동생도 있고. 건강? 건강? 건강은 그다지 안 좋아. 다 안 좋죠. 건강은 다 그다지 좋단 말 못해. 그리고 칼로 내가 나를 찔리지 마라. 그게 절로 무슨 말이다. 내 화에 내가 내 화를 찔리지 말라는 뜻이야. 그게 건강에 절로 큰 원인이야. 또? 또. 아 근데 너무 많은데. 근데 제일 큰 건 아들, 동생. 남편. 애기는 너무 어려. 맞아요. 애기는 너무 어리지만, 애기가 지네 아빠 성격을 좀 닮았어. 맞아요, 살짝. 그러니까 많이 안아줘, 엄마가. 응? 걔도 역시 사랑 줘도, 자네처럼 사랑타랑하고 있으래야. 줘도 하염없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을 듬뿍 줘버려. 그런 거 안 받게. 응? 자네가 그랬잖아. 어렸을 때 늘 애로운 걸 내가 어떻게 풀어? 웃음으로 풀었어요. 아니, 속으로는 못 풀고 있다고. 애기까지 그런 거 주지 말라고. 우리 애기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 두 번 명이 욱하는 성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그걸 보면 아침에 아빠가 똑같아. 맞아요. 알겠지? 맞아. 애기 잘 키워주고. 맞아. 야, 물어볼 거 없지? 이혼수는 없는 거죠? 이혼수 없어. 이대로 서로 양보하면. 그러니까 양보. 아까 신랑이 말한 거 맞지? 신랑이 나한테 전해달라고 전해준 거야. 어떻게 내 신랑 안 만났잖아. 형아 안 만났어. 맞아 안 만났다. 산 사람 머리를 내가 읽어서 전해준 거야. 얘 나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 이야기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야기 전해준 거야. 나 이거 보고 사람들이 심리 상담해달라고 엄청 많이 와. 근데 저 되게 위로받는 느낌. 저 처음 들어올 때 저 우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울었다. 나도 울었어. 나도 울었어. 눈물은 못 흘렸지만 나도 가슴속으로 많이 울었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자꾸 삼켜버려. 여기서. 그럼 어쩔 때 자네가 눈물도 겁나게 많지만 신랑 앞에서는 안 울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있어. 있어요. 삼켜버리잖아. 그러니까 무당 그 사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야. 나도 오늘 울었으면 속 시원했을 뻔 했는데 여기서 나도 답답하잖아. 확 뭐가 오다가 확 안 스쳐버리니까 답답하잖아. 영식 어져와.